1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 이탈 법. 오늘은요,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권영화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권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교수로 있고요. 과거에도 제가 이제 반도체 기업에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잘 부탁합니다. 네, 교수님 예. 새 책 나오셨으니까요. 일단 예. 새 책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 예.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목이 좀 긴데요. DX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파운드리 반도체의 세계인데요.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은 기업이나 아니면 또 1차 산업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 상당히 이제 디지털화 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뭐 반도체가 또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를 모르면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파운드리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루었는데요. 파운드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신다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예. 최근에는 뭐 예. 미국과 중국 글로벌 국가들도 이제 파운드리의 예. 목숨을 좀 거는 모습이잖아요. 예. 사실 메모리 반도체 외에 이렇게 파운드리까지 좀 각광을 예. 받고 있고 예. 또 이렇게 국가들이 파운드리에 나서는 어떤 이유라면 어떤 예. 것들? 파운드리 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보시면 한 75% 정도 뭐 약간 변동이 있지만 그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가.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파운드리예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첨단화돼도 이제 설계는 어느 국가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제조 못하면은 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은 뭐 리쇼링 정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서 상당히 이제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설계는 되게 잘합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제 설계를 해도 그걸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운드리 산업을 상당히 이제 키우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상당히 잘합니다, 설계 쪽은. 지금 보시면 뭐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요. 3,000개 훨씬 더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설계는 할 수 있지만 또 제조를 해야 줘야 되는데 제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는 그런 파운드리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성숙 공정은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첨단 공정, EUV 공정을 쓰는 그런 공정들이 아직은 없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파운드리 사업을 키워야만 산업 자체가 이제 클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파운드리가 하나의 기업만 이제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파운드리 생태계라는 거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이제 공생합니다.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기업이 하나 설립이 되고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대만이거든요. 대만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지금 이제 점유율이 한 70%가 넘습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또 생기고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EDA 기업이라든지 IP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OSEC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같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이제 파운드리가 있는 거예요. 파운드리 하면 얘기가 예. 항상 나오는 게 대만 TSMC 예.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렇게 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예. 사실 그 시장의 거의 최강자라고 하면 TSMC잖아요. 예, 그렇죠. 어, 예. TSMC랑 삼성 지금 현재 격차는 한 어느 정도?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최근에 보시면은 TSMC는 보면 이제 60%가 넘었어요. 최근에 마켓셰어가 6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이제 11.8%인가 아무튼 10%대 초반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정체돼 있어요. 원래는 잘 나갈 때는 뭐 18% 이상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최근에 많이 정체가 됐는데 그래서 이 파운드리 차이가 지금 뭐 마켓셰어가 50% 넘게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분발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반도체 사업은 또 메모리 비즈니스하고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유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서비스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게 이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커스터머 사양을 만들어야 돼요. 비즈니스 자체도 좀 다릅니다. 메모리 비즈니스는 좀 갑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과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수요가 많은 때는 상당히 갑이거든요. 근데 파운드리는 물론 이제 갑인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이제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게끔 반도체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잘 못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면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요구하는 그 사양이라든지 어떤 요구 조건을 잘 못 맞춰줘요. 뭐냐면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왜냐면 특히나 이제 예전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패밀리스 기업들이 상당히 초기에는 이제 문제가 많거든요. 새로 칩을 이제 개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잘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서비스 마인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TSMC 그걸 상당히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해결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만족스러운 어떤 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TSMC가 훨씬 더 이제 그런 면에서 앞서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신생 기업일수록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2년 전 그때만 해도 이제 뭐 3나노 반도체 GAA 방식 이제 최초로 해가지고 이제 앞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결과가 좀 달랐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기술이 앞서고 뭐 성능이 좋아도 일단은 그 수율이 많이 좀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생산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율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뭐 20% 30% 하다 보니까 이 수율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율이 안 좋아버리면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타임 투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맞는 시점에서 이제 반도체를 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수율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제때 물건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제때 이제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딱 맞춰가지고 이제 내놔야 되는데 그 시점이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수율이 안 좋다는 거는 제품에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고객이 이제 선택을 안 한 거죠.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TSMC가 더 낫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TSMC에 다 몰아주고 그리고 특히나 보면 이제 첨단 공정 이쪽은 지금 TSMC가 거의 90% 이상 하고 있거든요. 고객들이 안정적인 어떤 파운드리를 선택한 거예요. 약간 이제 불안한 그런 면보다. 특히나 이제 삼성에서 그 큰 고객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반도체 업계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어떤 큰 고객을 잡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큰 고객이 쓴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그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패밀리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루타가 되기 싫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큰 고객을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퍼런스를 쌓아가면 제가 보기에는 그 환경은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산업 자체가 상당히 특히나 이제 첨단 쪽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 성수 공정은 성장률이 보통 10%대 초반입니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 성수 공정 말고 첨단 공정은 보통 이제 20% 넘을 정도로 상당히 성장률이 높아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TSMC도 마찬가지로 첨단 공정에서 매출이 한 3분의 2 정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삼성하고 TSMC밖에 없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시장을 거의 뭐 가져간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상당히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나노 내년에 상당히 수율이 좋게 양산 일정 먼저 땡겨가지고 한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이제 인텔도 뛰어들었고 그렇죠. 일본 뭐 라피더스도 그렇고 뭐 경쟁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파운드리 시장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일단 1년 사이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가 거의 양분할 것 같고요. 한 2, 3년 지난다라면은 그다음부터는 인텔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인텔은 아직 검증된 그러한 파운드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처음에는 많이 고전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약간 이제 몇 년간은 아마 좀 고생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3년, 2, 3년 지난 다음에는 약간 이제 마켓쉐어를 가져갈 확률이 커요. 마찬가지로 이제 2027년도 그때가 되면 이제 2나노 반도체를 라피더스가 이제 승선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어떤 로드맵대로 잘 간다면은 라피더스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가져갈 확률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많이는 아닐 겁니다. 어차피 이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검증된 그런 파운드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기적인 어떤 이제 안목을 본다면은 SMIC도 일부 가져갈 확률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7나노 반도체도 지금 이제 양산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 쪽입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일부 내수 쪽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중국에 또 기업들이 많아요. 파운드리 기업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화웅 반도체. 이 기업도 지금은 뭐 8인치하고 10인치의 성수 공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아마 첨단 공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또 그게 이제 중국에서 바라는 어떤 이제 시나리오고요. 하다 보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뭐 1, 2년 사이에는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양분할 가능성이 크고요. 2, 3년 지난 다음에는 인텔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갈 거고 또 뭐 훨씬 더 지난 다음에는 라피더스가 일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의 삼성 HBM이 예. 뭐 퀄 테스트에 예. 통과를 하지 못했다 이런 예. 이슈가 나와서 시끄럽다가 젠슨 황이 직접 자사 제품에 예. 삼성전자 HBM을 탑재할 거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다시 이제 조금 위기를 넘긴 분위기였거든요. 예. 엔비디아와 삼성 예. 앞으로 협업 관계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두 개 기업 다 서로 다 필요한 관계예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지금 급한 게 왜냐면 이제 SK하이닉스에서 물량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예. 물량이 너무 많아요. 예, 앞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다 커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만 이제 의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가격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끌려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가격 경쟁을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삼성이 또 좋은 파트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원래 넘버원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이 더 잘합니다. 마켓쇼도 크고요. 또 물량도 더 많아요. 삼성이. 하다 보니까 삼성이 들어와야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다 보니까 서로 필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뭐 퀄 테스트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에 어떤 문제지 않나 분명히 할 겁니다. 하긴 예. 근데 이 퀄 테스트라는 게 들어보면 예. 이제 다른 어떤 곳에서는 하이닉스가 먼저 통과를 하면서 예. 하이닉스에 조금 맞춰져 있어서 삼성이 예. 조금 그걸 맞추기 힘들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예, 뭐 그런 얘기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퀄 테스트는 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좀 예, 일단은 통과를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AMD를 하고 있어요.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HBM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객의 어떤 그 니즈에 맞춰서 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먼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또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발열 문제가 또 발생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열 문제가 설계 어떤 문제다 그러면 약간 변동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 상당히 이제 약간만 수정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근데 이제 진짜 많이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아마 조율할 겁니다. 서로. 그래서 서로 이제 만족하는 어떤 수준에서 서로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빨리 삼성을 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서로 아마 조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한 아마 빠르게 할 걸로 아마 판단이 됩니다. 오늘 오전 이슈였어요. 예.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결함이 예. 나와서 예. 20만 장의 웨이퍼가 뭐 예. 파기될 위험에 처했다고 약간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삼성이 예. 이제 사실 무근이다 하면서 일단락 되긴 예.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루머에 휩싸이는 예.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 그럼 삼성 파운드리의 문제점 어떻게 뭘로 보고 계세요? 대충 이제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게 서비스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지금 이제 물론 바꾸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보시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주로 이제 큰 기업들을 위주로 상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업체들 방문했을 때도 너무 이제 갑질하니 갑질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업체들은 상당히 이제 특히나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많은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도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TSMC는 그런 걸 이제 적절히 잘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어떤 그 팹리스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이제 적절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조그만 기업들은 돈이 안 돼요. 예,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적절히 상당히 도와주죠.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주로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조그만 기업들은 별로 이제 주목을 못 받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배제되는 느낌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고객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지금 뭐 전략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 뭐 조그만 기업이라도 성장성 있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삼성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3나노도 마찬가지고 2나노도 마찬가지고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계획은 이제 60%까지 이제 조만간에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율을 높여놔야만 이게 사업 자체가 적자가 안 나요. 수율이 안 좋아버리면 적자가 나거든요, 바로도. 예. 하기 때문에 일단 수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규모를 좀 키워야 돼요. 일단 인원 보시면 이제 TSMC가 한 7만 8천 명, 8만 명 뭐 그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인원이.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뭐 불과 2만 몇천 명,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배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차이 나는 부분이 상당히 실적에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팩트 보시면은 TSMC는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삼성 파운드리 한 10개밖에 안 돼요. 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매출로도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인원을 또 많이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팹도 많이 이제 앞으로 건설하지만 계속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약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또 패키징 능력이 좀 약합니다. 아, 네. 예, TSMC에 네. 비교하면. 그런 거하고 또 이제 또 약한 게 뭐냐면 또 IP 개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 TSMC 보시면 한 6만 개 정도 IP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상당히 만 개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IP 개수도 상당히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경쟁력을 많이 키워야 되죠. 예. 한 증권사가 SK 하이닉스의 예. 목표 주가를 30% 올렸더라고요. 예. 이게 HBM 경쟁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 예. 거라고 하는데 예. 삼성은 사실 8만 점자를 얼마 전에 넘긴 했지만 예. 하이닉스만큼 힘을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일단은 계세요? 제가 뭐 가끔가다 이제 욕을 좀 먹는데,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삼성 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저는 제 생각이니까요. 일단은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간은. 왜냐면 이제 시장 자체가 그쪽이 워낙 또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요. SK 하이닉스가. 왜냐면 이제 HBM 그쪽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HBM3 이쪽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상당히 이익률이 높거든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SK 하이닉스가 이제 선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한 번에 많이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요. 그러니까 검증한다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몇 년간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간은.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주기를 많이 탑니다. 뭐냐면 이제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3, 4년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떨릴 땐 또 많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이클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2019년도에 상당히 이제 불황을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매출이 떨어졌어요. 20% 30%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도 떨어졌지만 근데 이제 삼성은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90% 이상이 이제 메모리 비즈니스다 보니까 방어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불안이 왔을 때 이제 대처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나름대로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어력이 상당히 낮다라는 면이 있고요. 또 이제 삼성은 일단은 그 종합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패키징 이쪽에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모리 사업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삼성이 뭐 파운드리 포럼에서 얘기를 했는데 첨단 공정을 뭐 포커스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어떤 그 니즈에 맞게 제품을 빨리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20% 정도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일단은 내부적으로 다 커버가 가능해요. 하다못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직은 뭐 주지 않고 있지만 그 엔비디아가 지금 TSMC에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잖아요.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삼성은 그 GPU도 생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그 첨단 패키징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뭐 TSMC에서 하는 뭐 코어스 패키징 있잖아요. 삼성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iCube라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첨단 공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도 해줄 수 없고 그다음에 패키징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그 패키징을 첨단으로 하기에는 좀 약간 약합니다. 하기 때문에 보면 이제 TSMC랑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물건을 보냈다 왔다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은 그러한 모든 요구사항을 한 번에 다 회사 내에서 다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20% 정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한 군데서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또 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풀스택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번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런 서비스가 한 번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SK 하닉스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랑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HBM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베이스다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HBM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이제 통신하게끔 만드는 칩인데요. 그게 이제 로직다이예요. 그걸 이제 5나노 반도체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SK 하닉스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성수 공정 8인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생산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TSMC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업을 맺은 거예요. 삼성은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첨단 공정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삼성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자본력 싸움이에요, 반도체는.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본력이 훨씬 더 좋거든요. SK보다. 또 마찬가지로 생산 캐파도 더 많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런 면에서. 생산 물량이 많다는 거는 또 가격도 마찬가지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걸 또 원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물량을 한꺼번에 또 많이 받는 걸 원하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상당히 있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가 막 고공행진하다가 좀 떨어졌다가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한 일각에서는 이제 AI 반도체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있고 이제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이 보실 땐 엔비디아 이 열풍이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몇 년간은 아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완벽한 풀스택 솔루션을 갖춰놓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뭐 반도체 기업, 특히나 AI 반도체 기업 이런 데서 뭐 칩을 엔비디아 칩보다 훨씬 더 낮게 이제 생산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10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모든 걸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그런 서비스 능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쿠다 생태계가 상당히 이제 견고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깰 수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또 반도체 기업들이 연합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상당히 제품을 빨리 내놓고 있어요, 시장에. 예전에는 가속기를 뭐 2년에 한 번씩 내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1년에 한 번씩 내놓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다른 경쟁 기업들이 따라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따라왔는데 엔비디아는 또 더 높은 걸 내놨네? 이게 안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엄청난 그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가능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상당히 이제 투자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정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생태계 전략을 상당히 잘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생태계를 잘 만드는 거거든요. 카카오도 보시면은 처음에 엄청나게 무상으로 많이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요. 거의 뭐 카카오톡이 없으면 업무를 못할 정도로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생태계 이제 갇힌 거예요, 고객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락인 전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새로운 제품을 내놔가지고 이제 고객을 만족시키니까 그 입장에서는 이만큼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최근에 보시면은 뭐 인공지능 이쪽에도 뭐 강하지만은 자율주행 이쪽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뭐 매출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이쪽도 거의 이제 생태계를 거의 다 갖춰갔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많은 뭐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이 엔비디아 거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출도 상당히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 보시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 이런 걸 이제 인프라를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인프라나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성능이 가장 좋은 엔비디아 거를 선호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옴니버스라는 또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매출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또 상당히 지금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쪽에서 또 매출이 상당히 예, 발생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상당히 이제 혁신
혁신을 많이 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어떤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애플이 대만에 데이터 센터 설립을 예. 계획 중이다 이런 보도가 예.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를 좀 견제하고 예. 따라잡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이런 의견들도 예. 있더라고요. 예. 교수님께서는 그런 애플의 엔비디아 견제가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애플이 강한 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 독립이에요.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M1칩을 네. 예, 내놓으면서 상당히 이제 선풍적인 어떤 인기를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독립을 또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애플의 어떤 전략은 뭐냐면 반도체를 다 내재화 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 그 다음에 또 M 시리즈, 네. 예.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웨어러블에도 네. 다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아마 안 쓸 겁니다. 모든 칩을 다 이제 자체적으로 애플은 해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상당히 이제 많아요.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거기에 맞는 그러한 최적화된 어떤 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또 칩을 또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반도체 기업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상당히 또 타임 투 마켓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될 수가 있고요. 애플은 지금 대체를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브로드컴 그 통신칩 있잖아요. 그건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체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모든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아마 엔비디아의 칩은 아마 쓰지 않으려고 아마 할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SMIC가 세계 파운드리 3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예. SMIC를 기준으로 이제 중국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예, 중국의 내수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시면은 중국의 패밀리 기업들이 한 3,5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 수요를 거의 80% 이상 다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SMIC는 지금 이제 국영 기업입니다. 엄청나게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가능한 건데 앞으로도 아마 마켓 시어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2년 전까지는 상당히 SMIC가 이제 이익률이 높았어요. 한 40% 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8인치나 뭐 10인치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경쟁 기업이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낮췄어요. 마진이 상당히 이제 줄어든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7나노 반도체 개발하면서 엄청난 돈을 썼다고요. 왜 쓸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게 EUV 장비를 지금 도입을 못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장비를 쓰는 거예요. 그 패터닝을 해야 되는데 이 멀티 패터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을 한 번만 쏘면 돼요. EUV 장비는. 근데 이제 멀티 패터닝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빛을 여러 번 쏘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재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공정이 길어져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수율이 별로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이제 SMIC가 첨단 공정 쪽은 상당히 수율이 안 좋아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공정이 길어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소재 비용이라든지 공정 비용이 또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이런 데서 많이 마진을 깎아먹고 있어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 첨단 반도체 이쪽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 비용이 곡선이 예전에는 뭐 두 배 이렇게 올라갔지만 지금 뭐 첨단 3나노, 2나노 올라가면서 5배, 10배 이런 식으로 증가하거든요, 비용이.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적자죠. 앞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내수의 어떤 그 많은 패밀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는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가 될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틱톡을 보유한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브로드컴과 손잡고 이제 첨단 AI 프로세서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전쟁 속에서 이런 두 회사의 협력은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걸까요? 예. 미국의 고민이 있어요. 예전부터 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이제 엄청난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강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먹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제 AI 반도체잖아요. 그럼 이제 5나노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에 있는 패밀리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인텔이나 뭐 종합반도체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중국 의존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20% 30%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제재하다 보니까 이런 수출을 상당히 방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반발 많이 했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원을 하자니 그렇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강화하면 또 이제 기업들이 또 방해를 받고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정치적 입장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의 또 입장을 또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표를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서로 다 필요한 관계거든요. 서로 이런 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는 지금 이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을 또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데 그걸 또 이제 정부에서는 또 과감하게 또 할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강화는 계속 할 겁니다. 해도 이제 구멍은 분명히 생길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글로벌 반도체 업계 예. 슈퍼을로 불리는 게 네덜란드 ASML이잖아요. 예. 유럽 증시에서 시총 2위 기업으로 등극을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ASML을 대체할 만한 기술이나 앞으로 뭐 다른 기업 뭐 있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금방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는 아마 ASML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예전에 보시면은 일본에도 원래 이제 노광 이쪽은 일본이 상당히 강자였어요. 보시면 이제 니콘이라든지 캐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강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ASML이 그 EUV 장비를 내놓으면서부터 이제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제 SME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노광 장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나노 때 반도체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10나노 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20나노 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상당히 커버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보시면은 ASML이 또 새로운 장비를 또 출시했지 않습니까? 하이 NA 장비를 또 출시했는데 이 장비는 기존에 있는 EUV 장비보다 상당히 성능이 우수한 장비입니다. 가격도 5천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두세 배 정도 비싸죠. 이 특징이 뭐냐면은 개구수를 상당히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한 겁니다. 뭐냐면은 개구수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렌즈의 크기거든요. 그 크기를 상당히 크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광 능력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로를 더 미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0.33에서 0.55로 늘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세하게 이제 회로를 그릴 수 있다 보니까 2나노 반도체에서는 상당히 더 회로를 이제 능밀하게 이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TSMC도 도입을 안 하겠다.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른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뭐 인텔이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는 절대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일본 기업들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방식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제 나노 인프린트라는 장비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좀 방식이 좀 달라요. 뭐냐면은 도장 같은 거에다가 이제 회를 그린 다음에 찍는 방식입니다. 약간 좀 다릅니다. 그 이제 5나노 반도체까지는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얘기를 해요. 장비가 지금 이제 조만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일본은 아마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지금 뭐 3나노, 2나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능은 상당히 이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제 아마 ASML이 상당히 많이 또 시장을 가져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메모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SK라든지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또 하이엔의 장비를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만들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1년에 만들 수 있는 게 불과 뭐 6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앞으로 원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10대, 20대 이렇게 이제 늘려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워낙 비싸고 또 마진이 높기 때문에 매출은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를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TSMC 회장과 이제 만나서 협력을 좀 공고히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 두 회사의 뭐 협력과 또 교수님이 보실 때 이 만남이 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ACBM 그쪽 AI 반도체 쪽에서 협력을 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 EUV 공정이 아니라는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칩이 상당히 성능이 높아지면 또 로직 칩도 상당히 성능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7나노 이하의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에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TSMC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필요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패키징도 상당히 지금 TSMC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TSMC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끌려다닐 가능성이 커요. 그런 면에서는 약점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삼성은 모든 패키징이라든지 뭐 제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거죠. 얼마 전에 그 DB 하이텍이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를 위탁 생산한다 이런 추진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25%나 급등하는 모습을 네. 보였거든요. 네. AI 반도체가 대세인 요즘에 이렇게 네. 아날로그 칩을 만드는 어떤 네. 레거시인 이 DB 하이텍의 소식이 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1년 전만 해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특히나 네. 이제 8인치 이런 공정들이 워낙 이제 업체들이 또 많아요. 하다 보니까 특히나 중국에서 엄청난 팹을 지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포화 상태로 상당히 갔었거든요. 지금도 뭐 상당히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분기만 해도 뭐 마진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뭐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기존에 이제 내연 기관일 때는 뭐 불과 몇백 개밖에 안 쓰였는데 전기차로 가면서 한 300개가 훨씬 넘는 거죠. 한 1000개 이상 쓰입니다. 하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거예요. 전기차가 늘어나면 첨단 반도체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이제 구형 반도체도 늘어날까 이런 퀘스천이 있는 건데 늘어납니다. 뭐냐면 이제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 이쪽 외에는 다 이제 구형 반도체예요. 특히나 이제 많이 쓰는 게 PMIC라든지 전력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MCU라든지 DDI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 다 8인치 공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첨단 반도체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메인이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은 계속 앞으로도 늘어납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지금 이제 작년에 DBI 택이 한 60% 뭐 이렇게 떨어졌어요. 가동률이 지금 근데 좀 오르고 있어요. 75% 정도 오른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앞으로 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고 마찬가지로 베이징 모터쇼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도 보시면 이제 10%가 넘어요. 매년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이쪽 차량용 반도체는 10%가 넘습니다. 앞으로 성장률이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수혜를 많이 볼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자체 개발 AP인 엑시노스의 삼성의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엑시노스 2500이 3나노 2세대 수율 저하 문제로 갤럭시 S25 탑재가 무산될 것 같다. 예. 뭐 퀄컴을 전량 쓸 것 같다. 뭐 이런 예. 보도가 나왔어요. 예. 엑시노스에 대한 전망도 한번 해주세요. 삼성전자가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불황이거든요. 불황도 있고 뭐 회사가 상당히 위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파운드리 쪽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메모리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스템 NSI 사업의 엑시노스 사업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갤럭시에 들어가는 엑시노스가 지금 2400이 탑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응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어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늘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시면 이제 발열 문제 때문에 다 빼버렸다고요, 엑시노스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도 상당히 타격을 입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컴 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퀄컴밖에 없다 보니까 삼성에서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폰을 만들어서 팔아도 이익은 다 이제 퀄컴한테 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퀄컴께 이제 칩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은 기술력을 높여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따라오진 못했는데 제가 봐도 한 90% 이상은 따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메인 칩이에요. 엑시노스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엑시노스가 살아야지만 또 파운드리 사업이 또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또 갤럭시에 또 탑재가 되기 때문에 또 모바일 사업팀하고도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바일 사업팀 입장은 뭐냐면 퀄컴이든 아니면 엑시노스든 성능이 더 낫고 고객한테 훨씬 더 우수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칩을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삼성의 엑시노스가 상당히 칩이 가격이 쌉니다. 뭐냐면 한 70%밖에 안 돼요, 가격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제 엑시노스를 쓰면 좋은 거죠. 또 성능도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고요. 또 엑시노스가 이게 보시면 뭐 스마트폰에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엑시노스가 차량용 반도체, 오토에도 쓰인다고요. 이게 또 앞으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모뎀이라든지 그다음에 엑시노스 커넥트라든지 또 엑시노스 웨어러블 이게 다 엑시노스거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PC라든지 또 가전 이런 데도 다 쓰이기 때문에 이 엑시노스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계속 수율을 높이고 성능을 높이려고 계속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쓸 거다 안 쓸 거다 쓸 거다 안 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상을 좀 두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최대한 지금 전력을 다해가지고 지금 엑시노스의 어떤 성능을 높이고 수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한꺼번에 바꾸진 않을 겁니다. 아마 반반씩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한 아마 탑재를 시키려고 아마 노력하지 않을까. 삼성은 전략은 뭐냐면 모든 스마트폰이나 가전에 엑시노스를 탑재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쓰려고 할 겁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 전에 이제 8만 원대로 회복을 했는데요. 임원들이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 부양에 이제 기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매수나 매도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또 얼마 전에 또 매수를 했거든요. 삼성이 앞으로 잘할 겁니다. 저는 그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앞으로. 지금 뭐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뭐 HBM 뿐만이 아니고 DRAM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NAND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또 메모리는 또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아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지금 시장이
최악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삼성이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삼성은 그냥 웬만큼만 하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또 시장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더 아마 전력 질주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질 걸로 봐요. 그렇다고 뭐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주식이 너무 성장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아니에요. 분명히. 뭐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조만간에 10만 전자 가지 않을까. 뭐 증권에서는 뭐 12만 전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잘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엔비디아가 질주하면서 반도체 ETF도 덩달아 좀 뜨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 투자가 아니라 이런 ETF 투자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보니까 엔비디아를 포함한 ETF가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주가 좋다고 봐요. 예, 앞으로 너무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이 또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탈 수밖에 없고 굳이 뭐 반도체 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도 인공지능 이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반도체든지 아니면 빅테크 기업 이런 기업들이 아마도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보시면 이제 빅5 기업들이 다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 기업이에요.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미 또 엄청난 또 돈을 또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또 재투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인공지능은 또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많은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HBM이 뜨면서 한미반도체도 엄청 급등했잖아요. 예. 뭐 패키징 회사들도 덩달아 이제 뜨는 분위기인데 뭐 일본엔 디스코, 네덜란드 배시,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미반도체. 예. 이렇게 패키징 전문 장비사들 중에서 그럼 교수님은 좀 전망이 좋은 기업 어디로 보고 계세요? 예, 뭐 세 개 다 좋은데요. 일단은 그 패키징에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미사가 좀 약간 한계에 좀 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뭐 1나노 때까지는 갈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이상 가면 또 다음에 또 어떤 걸로 또 성능을 높여야 되는지 이게 참 퀘스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패키징이거든요.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성능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또 패키징을 또 잘하게 되면 뭐 성능뿐만이 아니고 이 미사하는 것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적게 들어요. 미사하는 뭐 3나노에서 2나노 가고 2나노에서 1나노 가면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근데 패키징은 물론 비용이 들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앞으로는 뭐 지금 2.5D 패키징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3D 패키징 이게 이제 대세입니다.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렇게 쌓을수록 이제 성능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패키징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 개 기업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기업이 이제 배시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덜란드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장비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안 쓰고 있지만 HBM4로 가게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나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지금 HBM4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식으로 아마 역전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 좀 기술적인 건데 이게 예전에 보시면 이제 3까지는 이제 범프가 필요했어요. 범프가 뭐냐면 이제 서로 이어주는 건데 이게 그 쌓다 보니까 이게 범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냐면 이 범프가 필요 없어요. 카파 투 카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붙여버립니다. 칩끼리. DRAM 그냥 같이 그냥 범프 없이 그냥 붙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두께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이제 범프가 있으면 상당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범프가 없기 때문에 같은 두께에 상당히 많은 층을 쌓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IO를 상당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IO가 많다는 거는 데이터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지금 뭐 이미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TSMC 이런 데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SK 하닉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 지금 뭐 웬만한 반도체 기업들은 3D 패키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메모리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뭐 로직 반도체라든지 AP라든지 이런 데도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 많이 이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전망이 밝은 거죠, 앞으로. 그래서 당분간은 한미 반도체, TC 본더가 상당히 이제 곽관을 받겠지만은 HBM4 이후가 되면 그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배시가 상당히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앞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마이크론 회계년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이뤄질 예정인데 긍정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가늠자 역할을 그동안 좀 해왔는데 마이크론과 한국 반도체 사이의 상관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비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주가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SK하닉스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하고 주가 흐름이 거의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SK하닉스는 지금 메모리 비중이 뭐 95%, 마이크론도 100%라고요. 하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어떤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성장을 하게 되면 SK하닉스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 그러면은 SK하닉스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 오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적이 많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SK도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서로 상관 관계가 상당히 큰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성장하면 SK하닉스도 마찬가지로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약간 좀 다릅니다. 예, 약간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마이크론이 상당히 가늠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좀 봐야 됩니다. 예. 현대 모비스가 차량용 칩과 전기차 부품 투자를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전망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 앞으로 좋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베이직 모터쇼 이후에 상당히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요. 시장 전망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불황인 시점에서 그나마 인공지능 반도체하고 차량용 반도체는 시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계속 성장할 거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뭐 300개에서 지금 1000개, 그 다음에 또 3단계가 되면 몇천 개가 쓰입니다. 예, 그러면 10배가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좋아지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주로 이제 현대 자동차에 이제 쓰이는 그런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또 현대 자동차도 지금 자체적으로 반도체 사업팀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 입장은 뭐냐면은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내재화 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인 반도체는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들 수 없는 거는 그 고성능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뭐 EUV 장비를 쓰는 그런 반도체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외 반도체들은 자체적으로 아마 설계할 겁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차가 늘어나면 반드시 이제 반도체는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보면 이제 침투율이 50%가 넘어요. 전기차가 그러면은 앞으로 다른 나라도 계속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도입이 그러면은 반도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아마 3단계까지는 아마 갈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되면 이제 3,000개가 넘게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의 한 10배 이상 쓰이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시장을 또 선점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인피니온, NXP라든지 르네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구형 공정에 반도체 만드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고요. 그 외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퀄컴,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데는 이제 첨단 공정에 차량용 반도체 쓰이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인포테인먼트나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이쪽에 이제 많이 첨단 반도체가 쓰입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앞으로 그 차량 곳곳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기대되는 게 통신 쪽에도 상당히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보면 이제
V2X라는 게 있잖아요. Vehicle to Everything.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차량과 차량 사이에 이제 통신을 또 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서버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뭐 첨단 반도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성숙 공정의 8인치 반도체도 상당히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수님 앞에서 엔비디아 대세가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이제 혹자들은 엔비디아 반도체 대장주가 바뀔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엔비디아 다음을 이을 뭐 대장주나 기술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GPU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GPU로 지금 학습과 그다음에 추론 모두 다 쓰이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 학습 쪽에는 GPU가 맞아요. 상당히 그나마 좀 잘 맞는데 추론 쪽은 GPU가 약간 좀 비싼 면이 있어요. 비싼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전력 소모가 너무 커요. 원래 GPU라는 거는 인공지능에 맞게 설계된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에 이쪽에 맞게 설계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에 딱 우연찮게 맞은 거죠. 근데 앞으로 필요한 반도체는 이제 인공지능에 맞는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NPU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NPU는 주로 이제 보시면 이제 ASIC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주문형 거기에 맞게 이제 커스텀 된 그런 반도체고요. 그 FPGA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도체인데 이제 고객이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ASIC 반도체로 바뀝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NPU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NPU는 주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예요. 이건 이제 인공지능에 맞게끔 만든 반도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소모도 적고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포커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쪽에도 이제 NPU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AMD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NPU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삼성도 지금 NPU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원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이쪽에 이제 탑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시장 자체도 이제 추론 쪽 시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뭐 전에는 이제 반반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추론 쪽 시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NPU가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NPU로 대체될 가능성도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쪽 NPU 쪽을 많이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나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은 GPU보다는 NPU가 더 훨씬 더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은 뭐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뭐 스마트폰도 이제 NPU가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PC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MS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삼성이라든지 레노버, HP 이런 데도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PC를 내놓고 있다고요. 최근에 그러면 그 안에 다 NPU가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NPU가 좀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예, GPU보다는 그 이후에는 아마 NPU도 좋지만 아마 뉴로모픽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시스템 칩과 그다음에 메모리 칩 두 가지를 같이 써요.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가속기도 지금 뭐 GPU 쓰고 그다음에 또 HBM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 있다고요. 이걸 이제 패키징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한 칩에 이제 시스템 기능과 메모리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거든요. AGI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GPU도 마찬가지지만 통신하지 않습니까? 메모리랑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랑 GPU랑 통신하는데 그러면 이제 병목 현상이 생겨요. 그다음에 또 소비 전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원칩화되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한 칩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게 AGI가 되려면 이게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5단계 자율주행차가 가려면 뉴로모픽 반도체가 쓰여야 돼요. 왜냐면 이제 뭐 차량에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걸 판단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 있으면 딜레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연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뉴로모픽 반도체는 그런 거 이제 지연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는 계속 이제 개발될 겁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걸로 보시죠? 예, 일단은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정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기업 차원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삼성이나 SK 이런 데서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네. 전력 쪽에. 지금 보시면은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업 차원보다는 정부에서 좀 적절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이제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앞다퉈 좀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교수님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위해서 말씀을 하셔서 정부 차원에서 이 반도체 관련 지원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예.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죠. 26조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간접적인 지원이거든요. 주로 이제 뭐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보조금을 그냥 직접 주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보조금 쪽으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한국은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야당에서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돈을 직접 주면 특히나 아마 반대가 심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 예산이 또 반도체에만 또 주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접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는 좀 가져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반도체는 쩐의 전쟁이거든요. 돈의 싸움이라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지원이 별로 없게 되면 경쟁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칩을 더 싸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은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이제 글로벌 경쟁인데 그런 칩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적절히 좀 보조금 쪽으로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적절히 지원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교수님 모시고요. 오늘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